안녕하십니까. 통일 계기교육을 맡은 한유진, 이지우, 정규민입니다. 이제부터 통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6.25 전쟁과 현재 모습,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일단 6.25 전쟁일이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불법 남침하여 일어난 한국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의 발발은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한반도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고, 이에 대립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미국이 서로 이권 다툼을 통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에는 구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이념적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6.25 전쟁의 과정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남북 정상회담 등의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화담을 말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대에 이루어졌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에, 그리고 최근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의견과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독일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분리 상황의 사진입니다. 통일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독일은 짧은 기간 안에 통일을 이루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91년 당시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소득 지역의 절반도 못 미치는 42%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유로, 환화로는 131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2014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초기에 지출된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및 동유럽 시장이 확대되었고, 연합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수와 정부 자산이 점차 증가하는 등 분단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출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양측 간의 격차를 좁히고 각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는 재반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 논의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분단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통일 비용을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통일 비용의 조달 방법을 볼 때 통일 비용의 부담 주체는 1차적으로 남한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행되는 것이고, 북한 지역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비용의 투입과 조달의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들 통일 부담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27일 통일구 2030 힙합 사이퍼 메이킹 현장인데요. 이게 일반인 최종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은 이번 힙합 사이퍼를 통해 2030 세대들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관심이 재고되기를 희망한다며,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IT에 관한 남북교류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조선컴퓨터센터와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T에서는 남북 간의 전화 회선, 8회선을 개통하고, 남방 한계선 이남광 케이블 매설을 통해 개성공단에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북한에서 램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게임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